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 위주로 제가 원서 접수에 대한 얘기 쭉 들려드릴 테니까요. 몇 가지 꿀팁 잘 가져가시고 잘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원서 접수 날짜겠죠? 바로 날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8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다음 주한 주가 전체적으로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월화수목금 진행되고요. 금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후에 뭐 취소분이나 환불분에 대해서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빈자리에 대한 추가 접수가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 8월 7일 월요일 9시만 기억하시자고요. 자, 이때부터 진행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원서 접수는 사실 작년에 39만 8천 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원서 접수에 서버에 몰리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서버가 잘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길게 대기하셔야 되는데, 뭐 올해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하시고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빠릿하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작년 접수가 끝나고 나서 뭐몇개 글들이라든가 커뮤니티에 떠돌던 얘기들, 제 카페에 올라왔던 글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봤더니 몇 가지 정도 결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PC가 빠를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 모바일 앱이 훨씬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C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결제 수단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신용카드 간편 결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상계좌 받으셔서 이거 30분 안에 입금하시면 되거든요. 이 가상계좌 받아서 처리하는 게더 편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9시에 게시를 해서 한 11시, 12시, 2, 3시간 정도는 서버가 좀 버벅이던, 예,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9시에 출발해서 내가 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대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스케줄 관리하실 때그 정도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이게. 사전적으로 준비를 좀해 놓으실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당연히 회원 가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Qnet 홈페이지 들어가서 PC로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 화면은 조금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사진, 중요한 키워드요. 잊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모바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자. 일단은 Qnet 회원 가입, 두 번째 사진 등록, 세 번째 모바일 앱 설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회원 가입하는 절차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는데,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창 큐넷 쳐서 들어가시면 큐넷 사이트 나오거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화면 쭉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 있으니까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들어가시면 14세 이상 맞으시죠? 자, 요거 클릭해서 선택 완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크, 체크, 체크. 좀 체크하고 동의할 내용들이 많아요. 약관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셔야 되는데, 이 휴대폰 인증할 때 패스 앱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LG 고르시고 동의하시고, 인증하기 누르시고 본인 성함과 주민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역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증번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입력해서 본인 인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뭐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죠,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원가입란에 들어오시면 아이디,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체크하시고 성함 쓰시고 비밀번호, 확인 질문 답변, 뭐 이메일 딱 기입하는 요란쭉 나옵니다. 천천히 따라가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단, 거주지 주소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소 검색해서 입력 잘 하시고요.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뭐본 화면까지는 크게 큰 이슈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진 등록이 나오는데요. 사진 등록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여권용 사진, 3.5 곱하기 4.5죠. 여권용 사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진 등록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JPG 파일, 그쵸? 그림 파일 중에서 JPG 파일에 200kbps
바이트 이하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진 크기가 조금 안 맞더라도 올리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본 사진이 있는데 좀 아,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이 사진. 자, 조정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사진 JPG 그림 파일로 된 거 업로드 하신 다음에 조정하시고 수정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이 업로드할 게 전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사진관 가서 촬영할 여건조차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본인의 집에서 많이들 찍습니다. 요새 핸드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흰색 배경으로 여권 사진 찍듯이 찍으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마 까고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 보이셔야 되고요. 막 싱긋 웃거나 옆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정면 딱 보고 단정한 살짝 미소 짓고 증명사진처럼 찍어가지고 쓰셔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자격증 사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으니까 요 사진 확보는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한 사진 올리면 그렇잖아요. 시험 원수 접수 사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진 써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등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반드시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진 등록하시고 원서 접수 당일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동선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최소한 한 8시 정도부터 대기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에 맞춰 로그인 하려고 하면 접속 잘 안 되거든요. 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새로 고침 한 10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로그인 상태 유지 잘 해놓으시고요. 모바일, PC 두 가지 수단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에 핸드폰 들고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사전에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QNET 애플리케이션 깔아 놓으시고 핸드폰으로 접수를 하되,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도로처럼 차들이 일시에 몰리면 어느 도로든 다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PC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PC로 했더니 모바일이 더 괜찮았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다들 접속을 한다면 또 튕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 서로 배제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바일로 메인으로 하더라도 뭐 지인이라든가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PC도 같이 구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동시 로그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총 동원하고 친구들 총 동원해서 누구는 PC 담당, 누구는 모바일 담당, 이렇게 대기를 타는 게 정말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제도 가급적이면 가상 계좌 받아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편 결제하면은 뭐 이 삼성페이 같은 걸로 바로바로 결제가 빠르게 되긴 하는데, 서버가 느려 터질 경우에는 간편 결제 뜨는 창조차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가상 계좌 받아서 30분 안에 입금하는 거 추천합니다. 계좌 결제 수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서버가 터지고 다운되고 각종 오류가 생길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웬만해서 아침 9시부터 일찍 출발하시면은 여러분들 거의 원하는 학교에 대부분 접수할 수 있으니까 오류 나더라도 침착히 행동하시고 각종 카페나 밴드나 카톡 정보방 같은 데서 실시간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더라. 사실 PC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올해. 그럼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정보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NET 애플리케이션 핸드폰에 깔아놓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반드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의 앱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깔면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깔아놓으신 분들은 반드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당일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구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이 접수 과정에서 2차만 보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차 대상자들은 접수 옵션란에 이런 게 뜨거든요. 1차 시험 면제자지만 1차 포기하고 1차 시험만 접수할 수도 있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고 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일반 응시자로 접수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1차를 합격했지만 그 1차 자체를 포기하고 동차로 접수할 수도 있고 다시 1차로 접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옵션란이 있는데 본인 반드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라는 걸 선택을 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저 접수 선택을 할 때 다른 거 고르지 않도록 우리 2차 수험생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고요. 사실 동차 합격을 기준으로 학교 배정, 그러니까 동차 시험을 기준으로 학교 배정이 되기 때문에 2차만 접수하시는 분들은 동차 접수하는 분들에 비해서 학교 배정이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셔서 2차 접수하시는 분들도 빠릿하게 당일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봤어요. 작년에 접수 경험이 있던 우리 수험생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서 몇 가지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학교 보이면 바로 접수해라. 자, 우리 집 근처 학교가 몇 개 떴는데 어디 가깝지? 어디 가깝지? 뭐 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하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름 들어보거나 어디 있는 거 알 것 같으면 바로 찍어서 바로 접수.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클릭. 버벅대지 마시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쪽이 훨씬 더 빡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도권 마감이 빠르니까 서울, 경기, 인천권에 여기 수도권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더 재빠르게 좀 발빠르게 원서 접수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3번. 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다운된다고 해서 계속 새로 고침하시거나 계속 누르시는 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대기창이 하나 뜨거든요. 현재 뭐 몇천 명 대기 중, 몇만 명 대기 중, 뭐 10분 후에 접속 가능, 뭐 이런 게 떠요. 메시지가 팝업창이. 근데 여기서 계속 새로 고침하시면 계속 순서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아예 튕겨서 나가버려요. 이거는 접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 고침 남발하지 말아라. 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의 미학이다. 접수하실 때 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짧게는 5분 안에 끝난 분도 있고 길게는 2시간, 3시간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사실 약간의 복불복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오전 시간대 충분하게 원서 접수에 시간을 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9시부터 좀 재빠르게 행동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에 대부분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그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PC 가입, 그래서 QNET 인터넷 사이트 가입, 그리고 사진 등록. 미리미리 사진 등록해놓고 핸드폰으로 모바일 접수를 위주로 할 거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요거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대비해서 좋은 원서 접수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문각에서도 원서 접수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해서 여러분 원서 접수에 따른 많은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꿀팁들 전달해 드렸습니다.